그루터기 교회 네 번째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신부름을 왔습니다. 또 그리고 코로나 때 못 보다가 우리 이렇게 목사님들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메시지가 그루터기 교회와 오늘 참여한 모든 목사님들에게도 새로 시작되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한 개만 알면 돼요. 여기 지금 초대교회는 증거 그리고 응답 이걸 넘어선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증거 있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닙니까? 그런 신앙 가지고는 허감 모독입니다. 우리가 막 응답이 많이 오니까 뭐 그리스도고 응답이 안 보인다? 그리스도 아니고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응답 안 하시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늦게 하시기도 하는데 그렇잖아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걸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일이 생긴 게 아니고 세 가지 일이 생겼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가다 보면은 문제가 딱 나타납니다. 이 중의자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이냐 아니냐 여기서 이제 판단이 나고요. 저 사람이 쓸만한 그릇이냐 아니냐는 이때 보면 알아요. 왜 문제가 왔는 거 하니까 초대교회를 법적으로 이단 찍어버렸어요. 지금은 뭐 이단 찍으면 상관없는데 그때는 국가 종교이기 때문에 이단 찍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문제가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왔는데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건 정신병이죠. 그렇죠? 문제 왔는데 문제 없다 그건 아니잖아요. 또 문제 아닌데 딱 문제다 소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고요. 문제를 쳐다보고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계가 와요. 여러분 문제 쳐다보고 문제다 이래 뿌리면 한계 옵니다. 문제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답이 딱 보여야 돼요. 응답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딱 보여요. 요게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이걸로 끝입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많은 신자들 심지어 오래된 장로님 중의자들 이런 분들도 귀한 분들 아닙니까?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문제 없는 걸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사단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하나님 어느 날 안 되게 만들어 보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꼭 문제될 거 문제를 문제 아니다 하는 건 정신병이라니까요. 그렇죠? 문제 왔는데 어떻게 문제 아니다 그건 정신병이지. 또 문제 아닌 건 문제다. 그건 더 정신병이고. 문제는 문제를 보고 문제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인데 거기에 쓰임을 못 받아. 아시겠죠? 문제를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보여야 돼요. 그게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1장 사실은 감람산에서 저한테 이게 이 사람들이었어요. 끝입니다. 이제부터 응답받는 재미를 알아야 돼. 문제 왔다. 하나님의 답이 딱 보여요. 그렇죠? 저는 1년 동안 우리 다락방 모든 것을 쉽게 말하면 전에는 세금 안 내는 스타일로 한 거예요. 지금은 세금 내는 스타일로 다 바꾼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불편해지지. 이러고 늘이 불편하죠. 돈 쓰는 거 전부 세무서에서 영수증 다 내야 되지. 불편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우리 단체를 세계적인 단체로 만드는 하나님의 답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걸 볼 수 있었는데 그거 뭐 맞다 아니다 뭐 힘들다 그거 다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갈등 옵니다. 저 사람 내하고 너무 안 맞아. 이런 갈등 옵니다. 중재들 그 중요 이래 보면 어떤 사람 막 설친 사람이고 어떤 사람도 느릿느릿한 사람 있고 어떤 사람 말 아무도 못 알아듣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 오버하는 사람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떡합니까? 이때 여러분이 말해요. 나는 막 갈등 때문에 못하겠다 한다. 그거 다 아니에요. 이때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갱신시키는 겁니다. 교회 뭐 돈 걱정이 생긴다. 그 말은 내가 가난하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빛의 경제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그거 그냥 자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뭐 여기저기 말이 많다. 이 말은 쓸데없는 사람의 소리가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끝입니다. 초대교회가 당한 게 이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괜찮은데 저 마가다락방에 모인 저것들을 잡아서 죽이라는 거예요. 위기 왔죠.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지간하면 다 도망 나가버립니다. 옛날에 예수님 고쳐줬으면 생을 걸고 내가 고침 받았으니까 나는 예수 따라간다 이래 될 거 아니에요. 다 도망가. 오병이어가지고 말이죠. 배부르게 밥 먹이 놨더니 그때는 좋아가지고 막 예수님 보고 임금 만들자 이렇게 나오더니 다 도망가죠. 이게요. 위기를 위기 아니다고 하는 그거는 위험천만이지. 그렇죠? 아, 위기인데 위기 아니다. 그건 위험천만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전응아들이 하는 짓이지. 위기 왔는데 아니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기회를요. 딱 순간 딱 보는 이걸 빨리 보나 늦게 보는 차이가 있는데 금방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66명의 중직자들. 그러면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여러분 교회가 비좁아서 늘 의자 찾는 걱정 마지. 딴 걱정할 게 없어. 문제 와도 몰라.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 사람은 빨리 발견합니다. 왜냐 내가 인본주의 서기 때문에 금방 알아. 도둑놈은 도둑놈 빨리 찾아냅니다. 그렇죠? 도둑놈 눈빛 딱 보면 알거든. 응답이 계속 쏟아지면 그런 정신이 없어. 그렇잖아요. 계속. 저놈이 이렇게 보면 24개 메시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응답이 막 하늘에서 막 쏟아지는 거요. 매물을 가지고 다닌다. 누가 입에 말하면 들리질 않아. 네. 그게 문제예요. 들을 필요도 없고 사실은. 장로님들 막 갈등성 얘기했는데 귀는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지. 저기들끼리 갈등하는데 나중에 해결됐는데 보고는 어땠어요? 머리가 나쁜 거지. 지나고 나는데 아 그랬구나. 아시겠죠? 끝난 겁니다. 세계 말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뭔지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 마귀도 알아요. 그렇게 못 전하게 하지. 예수 그리스도 끝입니다. 마귀가 한다니까. 그러니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끝나가 싶어서 걱정하는 거죠.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갈보리산 언약을 본 사람들입니다. 됐죠? 걱정하지 마세요. 갈보리산 언약을 보았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일곱 말 중에 가장 답이 된 게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요. 사단은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은 장로를 잘 알아요. 당연히 따라오겠지. 사단은 하나만 겁냅니다. 돈 겁내지 않고 건물 겁내지 않고 아무것도 겁내지 않아요. 명예 겁내지 않아요. 사단이 건드리면 바로 죽일 수 있어요. 아무 겁 안 내. 오직 그리스도만 겁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그 답이 안 나버렸다니 끝이 안 나버린 거예요. 이걸 사단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따라다니면 건드리지. 그냥 아니까. 그리스도로 끝난 분이다 하는 사단이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무릎 꿇은 거지. 문제 와도 괜찮아요. 뭐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늘 우리 일꾼들보다 더 잘 하나님 믿어라. 미국에서 좋은 목사 보내주셔야 돼. 어떤 목사 보내주고 하나님 믿는 목사님 보내주세요. 알았어.
그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죽어도 몰라. 끝난 겁니다. 부활 메시지 보세요. 갈보리산에서 승리하고 난 뒤 부활 메시지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제자. 여러분이 70군데만 찔러봐서 70명 제자 나와. 100군데만 건드려봐서 100명의 제자 나와. 그걸 안 한다니까요. 맨날 붙잡고 사람 붙잡고 맨날 만나 사람 만나 세상 얘기 나고 헛소리하고 사람 얘기하고 남에게 얘기할 것은 남의 집 반찬까지 얘기하고 숟가락까지 얘기하고 그거 할 일이 없지 막 그 여러분 70군데만 딱 건드리죠. 70에서 딱 바로 나와 딱 제자 한 명이나 제자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잘못해줘도 안 빚어. 그건 제자 제자는 안 빚은다니까 그걸 찾으라. 알았죠? 그럼 여기가 뭐 모자라가지고 예배 때 늘 고통돼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 막 몰려오니까 살아서. 그런 시간표 이제 왔다 이게. 참 안타깝죠. 내가 옛날에 전도를 할 때가 저는 그냥 캠프 안 나갔어요. 철저히 살펴봅니다. 사람이 생겼을 때 성경 공부 어디서 하느냐.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 누굴 활용하느냐. 그 현장에는 누구 도움 받느냐. 딱 준비해놓고 갑니다. 바로 터져요 그냥. 사하지역을 가는데 한 군데서 몇백 명이 손 들고 나 완전 엉엉 울고 성경 공부를 그 사하지역 목사들이 비상거리가 나를 둘러씌운 거예요. 왜 내 나와바리 왔나 이거지. 그래 나를 건드린 거예요. 그걸 건드려본들 나는 아무 상관없어. 저거들 망했지 나는 아무 상관없어. 걱정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 끝나기 너와 함께 해야 돼. 그것도 어디 있어요? 보좌에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뭐라고 했죠? 내 이름으로 귀신 조선을 병든 손을 언젠적 나으리라. 약속했어요. 최고의 약속이 뭡니까? 약속 중에 약속이.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 적은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렇죠? 뭐 내가 뭐 그건 전거. 뭐 상관없어요 그거는.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요. 그 영이 함께 하실 때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 역사한다고 흑암세를 꺾이고 말. 이겁니다. 제발 좀 딴 거 하지 마세요. 신자들이 뭐 틀린 거 자꾸 맨날 하다 고생하다 불신자 씨 무릎이 나고 그래 죽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감람원에서 파송된 사람. 그렇죠. 안 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뭘 얘기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어요. 막 끝난 겁니다. 거기서 확실한 미션 줬어요. 확실한 미션 잡으세요. 내가 장로 되는 순간, 안수집사 되는 순간에 70지역을 살리내겠다. 시간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비대면 시대를 지금 한참 주신 거. 비대면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벌써 뉴 에이지 팀의 빌 게이츠, 프리메이션 팀의 스티브 잡스 둘이가요. 비대면을 벌써 세상에 다 장악해버렸어. 우리는 늦어요. 지금 아주 뭐 교회를 핍박하니 어떠느니 뭐 예배를 어떠느니 이런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이미 비대면을 장악 다 해버렸어요. 눈 떠야 됩니다. 앞으로는 은행 안 갑니다. 비대면을 다 합니다. 앞으로 병원도 안 가요. 의사들 정신 차려야 돼요. 기계 내 침바로 피 검사하면 다 나와. 언제 아플 거다 다 나온다니까요. 지금 이미 왔잖아요. 그거. 우리 장로님이 그 회사 하고 있어요. 내 피검사 해보던 말은 뭐
어디가 좀 약하고 조금 다 얘기해. 지금 병원 가니까 막 걱정이네. 내 검사해 보더니 119세까지 살게 돼. 다 나와 지금. 여기서 뭐 나온 줄 압니까? 40일도 설명했던 말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대우별 내가 먼저 쓴 걸 그리스도지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 이랬거든요. 거기서 뭐 나왔습니까?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거 누리는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40일 동안 보좌의 배경 9가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 시공간을 초월하고 말이에요. 네? 여러분 2, 3, 7이 빚어 있는 보좌의 능력. 이게 내 영을 살리고 내 마음 내 다 살린다. 생명 살리고 말이에요. 전무후무한 응답 보기 면들은 9가지예요. 그리고 참교회가 뭐냐? 참교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장로가 되어지면 산업과 전도문이 70군데 열려야 돼요. 그게 참교회예요. 교회에서는 강단 중심으로 목사 중심으로 일어나야 돼요. 장로님들은 중직자들은 현장 중심에서 응답받기 시작해야 돼요. 렘넌트는 전 세계를 내다보고 미래로 움직여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 응답이 다 온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미치겠어. 아무리 설명해도 내가 설교를 잘못하나? 장로님들에게 믿어야 될 거 아니요. 그럼 내 밑에 일하는 군대 친구들 믿어야 될 거 아니요. 안 믿는 거야. 앞에 거만 딱 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난 요새 내가 좀 설교 약하나? 말 알아듣게 설교를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지금요. 이 사람 딱 보니 뭡니까? 확신 정도가 아닙니다. 이 축복으로 각인되는 날. 끝납니다. 상처가 각인되었다. 여러분 이미 죽은 거예요. 그렇죠? 세상 것으로 각인돼서 말이야. 불신에 가득 차다. 이미 그 끝난 거예요. 그거는. 나무가 지금 이 좋은 이 좋은 예쁜 꽃이 떠나는 날 이미 우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이게 뿌리 내리기 시작하니까 열매 맺기 시작하고 이게 체질되니까 운명을 뒤바꿔버리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전 세계로 파송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라 이 말이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여기 뭐 나옵니까? 서두를 것도 없고 응답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왜냐? 거기에 다섯 시간표가 나와. 그렇죠? 뭐를 걱정할 게 있으면 시간표 딱 하나님이 문 닫아주는데. 그렇죠? 여러분이 이 능력을 받아버리면 이게 각인돼버리면요. 사업도 저절로 돼요. 이게 각인돼버리면 돈도 굴러들어. 그걸 비체경제라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한 건 비체경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죽어서 막 굴러들어. 그게 빛의 경제. 그거 세계복음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옛날에 복음 못 깨달을 때는 솔직한 말로 내 자식도 어떻게 살리지? 내 밥 어떻게 먹어? 이거 걱정했다니까요. 나는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불안하고요. 우리 아이도 어떻게 교육시키지? 불안하고요. 내 복음 딱 깨닫고 난 뒤에 이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수많은 사람 살리고도 남는 축복이 와. 몇십만 명 살려고. 나는 우리 다락방 30만이라도 맞나? 이랬는데 그것도 넘어. 왜냐하면 비대면 시대 오늘 설교, 내 설교 들어오잖아요. 20만 명 넘어 들어와요. 그러면 20만 명 들어온단 말은 우리 가족들이 30만 명 넘는다는 말이 돼요. 그렇죠? 야, 그러면 내만 있습니까? 다른 목사님도 있는데 그거 다 메시지 듣는데요. 전에는 내 앞치락도 힘이 드는 거예요. 나 이 축복 못 받았을 때. 진짜입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되는 것도 없고 내가 힘든데 뭐 어떡합니까? 이게 내게 딱 들어와서 그때부터는요. 많은 나라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꼭 기가 다른 거 다 잊어보세요. 할 거 없어요.
문제 왔다 문제 아니다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 들어있어요. 갈등생이 옆에 갈등생이 한 사람 있잖아요. 집에 가보세요. 남편 갈등생이 하지 마누라 갈등생이 하지 그게 다 축복이요.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키는 한 단계 올려주는 거예요. 올리면 되잖아요. 아니 그거 잘못된 사람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살피시고 여호와의 얼굴은 악인을 보네. 눈하고 얼굴하고 따로 있습니까? 같이 있어요. 그렇죠? 눈이 뒤통수 붙었습니까? 눈이 얼굴에 붙어있대.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 같이 보고 계신다. 여기 뭐 나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오니까 이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 거요. 하고 나니까 다섯 군데 문이 열리잖아. 이야 신기하죠. 열다섯 나라 문이 열리고 완전히 뭐 흥금이 넘쳐도 경제 문이 열리고 막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다섯 군데에 큰 능력이 오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삼천 제자 일어나고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이 그렇다고 해 삼천 제자가 왔다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지금 막 안 올 걸 확실히 믿고 웃었잖아요. 저는 올 걸 확실히 믿었거든요. 시작할 때 이거 하면 삼촌 제자 와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안 믿는데 어디 보면 조그마한 집을 하나 사자는 거. 하, 뭐 변소 지을 겁니까? 내려서. 그러니까 큰 거 더 큰 거 찾아봐라. 영도에서 없는 거요. 그리고 너 작은데 어디 가서 뭐 또 학구방만 하나 찾아서 계약까지 했다니까. 그래 뭐 어떡합니까? 뭐. 난 노 없어 뭐든지 오케이 해. 해봤자 하나님 또 데려들 건데 그 건축 허가가 안 나는 거야. 좋지. 그동안에 시간 가니까 돈 올라가서 비싸게 다른 교회 사서 지금도 건축 못했어. 그건 돈 벌었지. 그래가지고 큰다 그거 산 거요. 그래야 훈련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삼천자 금방 확 몰려요. 딴 데 신경 쓰지 마세요. 쓸데없는 이런 데. 아시겠죠? 그러면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는데 역사가 일어나면요. 더 귀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여자도요. 못난 게 기가 찬 응답을 받으면요. 못나게 안 보입니다. 그렇죠? 잘생긴 게 이상한 짓 하면 진짜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목사 능력 없어도 하나님 역사에 나면요. 더 목사처럼 보여. 목사 막 인본주의 있어보세요. 아무리 뭐 설교해도 아이고 뭐 듣는 사람이 안 듣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꼭 기억할 수 있어요. 세계.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직자는 목사를 보호하는 게 첫째 책임이고요. 성도를 보호하는 게 두째 책임이고요. 중직자끼리 서로 도움을 보호하는 이게요. 최후의 책임이에요. 그렇죠? 사단은 복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단은 우리 김동호 목사처럼 저를 마와직 복음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그렇죠? 무서워해요. 막 적당히 하고 막 인본주의나 서고 말이지. 이런 걸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나 말이야 맨날 막 도이나 밝히고 막 인본주의나 살살 쓰고 세상 걱정이나 하고 이런 거를 마귀가 사랑을 느껴가지고 맨날 붙어 다닌 거야. 근데 이 김 목사처럼 오직 복음 이래 보면 우리말로 막 사단이 학을 뛰는 거예요. 무릎 꿇어보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사랑하셔서 그루토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의 귀한 목사님들을 세우셔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완전히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 언약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